다나아에서 사셨어요? 네, 다나아에서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선이 이거는 이제 사타선이거든요. 사타선은 꽂아져 있는데 전원선이 안 꽂아 있어요. 그러면 조립을 잘못한 거죠, 그렇죠? 얼굴 나오신다. 그렇죠. 야, 전원선이 안 꽂혀 있으니까.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, 네. 특성의 문제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이거 근데 좀 심하다 이거. 테스트도 안 하고 그러구나. 원래 같은 업종이라 그래도 잘 까진 않는데 제가. 부품 같은 거는 뭐 좋은 거를 넣으셨기 때문에 아마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. 문제는 없으실 건데 화면도 지금 화면이 왜 안 나오지? 이거는 지금 나오시는데 잠깐만. 유튜브 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게요. 알겠습니다. 싸게 해드릴. 뭐라고 치면 나오죠? 컴샵이라고 치면 나옵니다. 구독자 지금 한 2,500명 있습니다. 와. 나 유튜브 찾아보는데. 해드려. 유튜브 레드도 지켜. 명함도 나중에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여기다가만. 아, 너무 짜증나. 진짜 이게 언제 한 3일인가 됐어요? 3일 되셨어요? 3일 동안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안 되셔가지고. 근데 그 무상 뭐 출장 서비스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. 해가지고 오늘 전화를 했는데 네. 토요일은 또 안 하더라고요. 토요일은 안 하신다고요? 아, 너무 이게 회사 분이 네. 컴퓨터를 좀 조립 그런 쪽으로 알아서 좀 이렇게 추천해서 하신 건데. 근데 뭐 손 정리야 그렇다 치지만 이거 참 이거 하나 안 껴준 건 좀 심하네. 근데 왜 우리 모니터 안 나오죠? 이게 정상이라는 얘긴데? 화면이 안 나오지? 뭐예요? 아, 핸드폰. 아니. 혹시 CPU 뭐예요? 2200이요? 그거 한번 전화 저기 한번 확인 왜? 왜냐면 예 네. 이게 내장 그래픽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AMD가 2600이나 이런 거면 아니 2600은 아닌 것 같은데 쿨러 보니까 2400이나 2200 같은데. 2400이나 2200인 것 같은데 전원 잘 들어오고 또 불도 들어오고. 그냥 좀 기다려 볼까? 뭐 사셨어요? 이거 CPU만 불러주시면 돼요. CPU가 2600 피나클 있지? 그래픽 카드는 신청 안 하셨어요? 네, 그래픽 카드는 따로. 이것만 써도 제가 피파 정도밖에 안 해서 이 정도만 해도. 2600 피나클 있지? 네. 내장 그래픽이 없는데? 이게 없다고요? 네. 그걸 걔네들이 그렇게 추천을 해줄 이유가 없을 텐데? 아니요, 제 회사. 아, 그러면. 이 조립 컴퓨터 회사 거기서 사신 거 여기서 사셨는데 옵션을 저희가 이제 아 조정을 해서 거, 네, 바꾼 거죠. 아이고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.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. 제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없으니까 지금 화면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. 아하. 어쩐지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피나클리티가 커말못이네 다. 아 그래픽 카드를 네. 따로 다셔야 될 것 같은데. 자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한번 달아볼게요.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? 저는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없어요. 저거 한 건데. 네. 아니 그래도 혹시나 이제 2200이나 2400이면 네. 그거는 원래 있는 그런 그렇죠. 그거는 내장 그래픽이 있는데 화면 보면
화면 나오시죠? 좀만 기다려요. AMD가 뜨는 게 조금 늦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이거 한 30번 껐다 켰다 막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 그러면 맛이 가죠. 그래픽카드 따로 다시 올 때요. 이거 CPU 뭐라고 써 있네. 메모리 어쩌고 저쩌고 모듈러 파운드. 화면 나오시죠? 네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면 AMD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좀 생소하거든요. 근데 모든 CPU가 다 그래픽카드가 있는 건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건 아닌데 2600 요거 같은 거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.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여쭤보고 CPU 확인하라는 게 이제 그거 말씀이고,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아마 저희 구독자들이 깔 거예요. 네. 그런 것도 안 알아보는. 그럴 수도 있어요, 이거. 조립컴이 처음이어가지고. 네, 그럴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다 아마 이제 올라가면 이게 뭐 배우는 의미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네. 그래픽카드를 하나 사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꼭 저희한테 구매하라는 게 아니고,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셔서 직접 이렇게 다시면 되거든요. 뭐 하시는지. 그래픽카드 저거. 피파? 네, 저는 피파 정도밖에 안 해요. 피파 하면 뭐 1050이나 1050Ti 정도 사셔서 끼시면 되고요. 그러시면 그냥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똑같이. 아. 꽂기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, 윈도우는 아마 안 깔려 있을 거예요. 네, 윈도우는. 네,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것도 연결을 해야 되고. 근데 그 업체에서도 하기에 뭐 거기가 이제 주문한 대로 그냥 조립을 해주는 거는 맞기는 한데, 네. 네, 그래도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긴, 좀 그게 좀 아쉽긴 하네. 왜냐면 물어보고 이제, 왜냐면 그쪽에서도 업체에서도 이제 사는 거니까, 네. 요거는 이제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래픽 카드를 따로 사야 된다,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해주는 게 그래도 좋거든요. 구동이 안 되니까.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.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사시는 분이니까, 그 업체에서는 모르니까, 네. 이 사는 사람이 그래픽카드를 따로 갖고 있으니까 요것만 살 수 있다,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는 그렇죠. 한데, 예,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기는 한데, 이 SATA 케이블 연결하는 거는 조금 까야 된다, 이런 거. 그래서 아무튼 요 컴퓨터는 지금 1050Ti로 구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, 저희가 주말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다 구해봤는데 그래픽 카드가 지금 현재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손님하고 통화는 아직 안 돼. 네, 그거를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지금 SATA요 선은, 전원선은 제가 연결을 해드렸고요.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